지난 2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침몰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들이 서울시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 공간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3,000일. 가족들과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억 공간에 꽃을 바쳤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진실 규명 은폐와 유가족에 대한 사찰 등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3,000일을 회상했습니다. 또 긴급 대응과 구조가 필요한 시간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국가의 무능이 어떻게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는 참사 수습과 진실규명 과정에서 국가가 자행한 또 하나의 참사로 기억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세월호가 왜 갑자기 급변침을 해서 침몰에 이르게 되었는지, 급변침은 선체 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선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세월호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모두 밝히지 못했습니다.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 1, 2, 3정의 정장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3,000일이 되는 지금까지 밝히지도 않고 있는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도 않았는지, 밝히지도 않고 있는지 정말 분노가 치솟고 억울하고 답답하게 그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 참사를 지우기 위한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던 기억 공간은 서울시 의회로 쫓겨나듯 임시로 옮겨졌습니다. 광화문에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임시로 자리한 서울시 의회 앞에서도 쫓겨날 판입니다.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 부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 3,0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들은 3,000일이 아니라 3만일이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